더 새로운 도라책 바이크라 레위기 1장 1절로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히브리 성경은 5장 26절까지 되어 있고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에는 6장 7절까지 가서 6장 8절부터 또 다른 제목의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는데 먼저 레위기 1장 토라 포션 제목이 들어있는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kidishanu b'mitzvota Betzivanu la'oso b'divrei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다음 달 4월 초에 한국 선교회 토라 회복 성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는 부천 제자 공동체 교회 김주성 목사님 교회 연락처는 032-326-3091 이번 주제는 토라와 브릿 하다샤 우리 레바이 에디 첨리와 함께 우리 에디 첨리는 7번에 걸쳐서 토라와 신약에 관계된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저는 토라 포션과 또 하나의 메시지 우리 전명자 목사님은 히브리어 기초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인 대정성회는 4월 11일 날은 제1장로교회 전철 목사님 그 다음에 큰 영광교회에서는 4월 12일부터 14일 우리 토라신학교 한국분교죠. 그래서 김길중 목사님 연락처는 042-274-4377인데 이번에 주제는 토라의 빛인 예수와의 신부 이번에 새로운 이 배너를 한국에서 만들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집중적으로 예수와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토라로 어떻게 신부를 담당하는가 그 다음에 또 저는 특별히 토라에 비친 이 히브리 뿌리 관점의 종말론을 우리가 신부의 여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익산에서는 4월 18일 이왕기 제이콥 리 집사님 010-5656-651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들은 이 타코마 지역에서 토라를 사랑하고 이 히브리 뿌리의 성도님과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 타코마 돔에서 타코마 돔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타코마 컨벤션 센터 아주 1,500명이 들어가는 큰 홀에서 역사 이래 없는 페삭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가 니산 14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장소 관계상 23일 날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바이크라 이 레위기에 제목이 들어있는 1장 1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그 뜻입니다. 누구를 부르셨냐면 엘 모셰 모세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다벨 일러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엘라브 그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냐면 메옷 메옷 그 다음에 아 메옷 헬 오헬 메오헬 모에드 요 두 글자가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 그래서 메오헬 모엣 그 다음에 레몰 레몰이라면 말씀하셨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 이크라 엘 모셰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라 메오헬 모엣 레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또 이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히브리 글자의 매력이 어디 있냐면은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정확한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글자에 코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년 전에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이 사진을 보면은 2003년도 2월 20일 날 플로리다 템파에서 아주 여기에 아주 유명한 유대인 이 메시아닉입니다. 레바이 야콥 람셀이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 히브리 토라 속에 곳곳에 정확한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거다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좋은 교제를 나누고 제가 처음으로 이탈리스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탈리 2월 20일 날 공상으로 딱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 야콥 람셀 우리 레바이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또 우리 전명자 목사에게 우리가 참 돈 들여서 그 플로리다 템파까지 가가지고 시간 한 열흘 동안 있으면서 내 돈을 들여 사비를 들여서 호텔에 들어가야 되고 하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마저부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비밀을 보면은요, 이 토라 포션에 주님께서 무슨 비밀을 알려주셨냐면은 여기에 바이크라에 여기에 요드가 나오죠. 열 번째 글자 알레 빼기는 요드 요드 그 다음에 엘모셰 여기 헤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바이다벨 아도나이 아도나 요헤 바헤에서 이게 바브가 나옵니다. 엘라브 메오헬 여기 헤이가 나오죠. 그래서 모에드 레몰 그런데 이 요드가 나오고 해서 1, 2, 3, 4, 5, 6, 7 여덟 번째 글자가 헤이 그래서 요드 헤이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글자에 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헤이 그래서 요드 헤이 바 헤이 야훼 하나님보다 숨겨놓으셨는데 오늘 이 순결을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이 바이크라 여기에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헬 모헤드 회막 앞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이 바이크라에 아주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대한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6장 몇 절입니까? 6장에 보니까 한국 성경하고 좀 다르니까 6장에 조금 더 갈 수 있죠? 아무튼 보면은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이 소제는 미카 곡물입니다. 그 다음에 쉘라밈 화목제물 그래서 사실 올라 번제하고 그 다음에 곡물 제사인 미카하고
이것은 죄악을 화목제, 샬라빔 요 세 가지는 죄악을 관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와 관계된 카타라트 속죄제, 그 다음에 내가 손해배상을 물고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 아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번제라고 하는데, 속번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guilty offering.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이 도라 포지션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바이크라는 The Book of Sacrifices, 제사책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정확한 정도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토라를 가르치는데 베레시트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창세에 관한 이런 것을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만날 것인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바이크라, 내 이름부터 가르칩니다. 또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 듀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크라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레위기를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 학위하신 분들을 꼭 이 토라 포션 바이크라를 어사인먼트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책이요, 제사장의 책이요, 또 토라 코한이 제사장의 책이요. 그 이유는 이제 막 슈모트, 지난주일 토라 포션에서 모든 성막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바이크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제사, 그 건축된 성막의 모든 기구를 갖춘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 법을 가르치는 예배의 법입니다. 예물의 법입니다. 회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물 이런 내용들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음식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또 이 레위기는 베레시트, 슈모트, 그 다음에 바이크라, 그 다음에 in the wilderness, 이 민수기, 그 다음에 Deuteronomy, 데바림, 바미드바 데바림, 요 다섯 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맨 가운데 책이 뭡니까?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쏟아져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테슈바? 회개. 회개 입문이 이 바이크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정기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절기. 바이크라 23장에 일곱 절기가 나옵니다. 이 일곱 절기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의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바이크라의 내용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법, 제사장법을 잘 알지 못하면 예수와의 희생제사의 내용을 겉으로 수박헐기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집중적으로 레위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 그 모든 제사에 필요한 희생의 모든 음식, 그래서 코셔가 나옵니다. 코셔 음식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실 만한 제사,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의 진리를 가르치는데 이 구속의 의미가 뭔가?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과 맺어놓은
언약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면은 신앙은 따로 있고 생활은 따로 있고 이런 이원적인 역사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이크라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토라밖에 없습니다. 이 토라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슈머트는요 1년 걸렸어요. 막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부터 약 1년 동안입니다. 그러나 이 바이크라는 2년째 막성막 짓고 난 뒤에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바림 신명기는 들어가기 직전에 한 달 주신 말씀입니다. 40년 동안 쓰신 책은 뭡니까? In the Wilderness, Bamidbar, 민수기. 민수기는 40년 동안.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 제사에 대한 책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equal distance, 이 정확하게 몇 번째 글자 하나님의 그 비밀 코드를 넣으신 그 내용 중에 첫째로 Bereshit, 이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요 정확하게 50번째 글자에 토라가 되어 있어요. 토라. 여기에 Bereshit bara Elohim et Hashamayim ba'et Ha'eretz Yosa의 첫 번째 뭐가 토라, 타가 있죠. 그 다음에 50번째 글자에 바, 그 다음에 50번째 글자에 레이시, 그 다음에 50번째 글자에 헤이. 그래서 토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있는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슈모트도 똑같이 여기에 타브가 시작돼가지고 정확하게 50번째의 글자 바, 50번째에 있는 레시, 그 다음에 50번째에 있는 헤이. 그래서 슈모트 1장, 출애굽기 1장에서도 50번째 글자에 토라가 숨어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바미드바, 역순을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뒤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민수기 1장 1절에 여기에 토라, 타브 있죠? 바브가 있죠? 거꾸로. 그 다음에 레시가 있죠? 헤이가 있죠? 토라. 그 다음에 데바린, 이건 49번째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게 타브가 있고 바브가 있고 레이시가 있고 헤이가 있고. 그래서 거꾸로 토라. 그래서 이 그걸 보면은 이 바이크라 모세 오경 중에 맨 가운데 책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베레시트 슈머 창세기 토라가 이쪽으로 가 있고 민수기 바미드바 그 다음에 신명기 데바림은 토라란 말이 이쪽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에서 아까도 우리가 여덟번에서 요헤바헤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에 딱 숨어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바이크라 이걸 우리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여기에 바이크라 바 이것은 N 이크라 여기 요대에서 여기 보면 여기 맨 마지막 글자인 알렙이 아주 미니처 적은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내용을 설명하는 동사에 왜 하나님을 대표하는 알렙? 왜냐하면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알렙 하나님, 이것이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니까 이 바이크라의 어원, 어원이 되게 이제 히브리 글자는 거의 세 글자가 이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세 바이크라의 세 기본 세 글자의 어원은 카라, 부르다, 선포하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기 하여 카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카라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렙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 글자는 제가 늘 여기서 히브리어를 설명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게 수치입니다. 게마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알렙 이것은 첫 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알레프를 설명하는 알렙, 레이시, 페이, 알렙 이것이 합해서 쭉 보면은 이 소핏이죠. 페이 소핏. 그러면은 알렙은 넘버 원 수치가. 그 다음에 라메드는 30. 그 다음에 페이는 80. 그래서 원, 원, 원입니다. 알렙도. 그러니까 알렙 넘버 원이란 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바이크라의 토라 포션 전체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내용에 절수가 몇 개냐면은요 정확하게 여기에 111절입니다. 참 놀란 노자죠. 이건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하는 요한계시록입니다. I am Alpha and Omega. I am Aleph Tau. 그러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요, He is wonderful. 그는 기묘자, 놀라운 사람, wonderful 예수죠. 우리가 얘기할 적에도 어떻습니까? 너무 너무 좋으면 It's wonderful 그러죠. 우리 예수아가 아주 기묘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말로 wonderful이라는 말이 펠레 펠레라고 하는데 펠레라는 글자가요 알렙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알렙 여기 보니까 알렙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펠레는 거꾸로 하면은 알렙 펠레.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원더풀한 예수아가 이제 분명한 그 위치를 우리가 설명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존경하죠. 높이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이 존경하다 이 단어가 약할입니다. 약할. 여기 보면은 약할. 그런데 이 약할이 오늘 나오는 토라 포션의 제목인 바이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크라의 이 알렙 예수와께서 왜 여기서 적게 나타나셨을까? 커야 되는데 왜 미니처로 주셨을까? 그런데 히브리 글자에 존경하다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가 뭐냐면은 카샤. 여기 보니까 카샤, 캣, 신, 베이트. 카샤 똑같습니다. 존경하다. 그런데 이 카샤브는 똑같은 이사야지만은 이사야서 9장 6절은 원더풀이 나오지만은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닉 메시지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예수와께서 존경을 받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십니다. 강물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존경을 받아도 부족한 분이 반대로 멸시를 받아 당하였고 우리도 문제는 우리도 그를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귀히 여기지 않아. 귀히 여긴다는 말 카샤 존경하다 카샤 똑같은 뜻이 귀히 여긴다는 말 로 카샤 존경을 안 했다 이 말.
이것을 주님께서 바이크라에서 조그만 알레프 우리 인간은요 예수아를 높이고 높이고 높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귀여기 가셔야 되는데 귀여기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예수아께서 스스로 알레프 되신 분이 미네저로 나타나시면서 존경한 이 받으신 분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모세를 부르신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볼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이크라야 야카 이렇게 존경하다는 이 수치가 정확하게 310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드 여기죠? 10이죠? 그 다음에 쿠프 100이죠? 레이시는 200입니다. 그래서 310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똑같은 이 존경하다는 가샤브도 카트는 8이죠? 쉬는 300이죠? 베이튼 2 합하면 310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존경하다는 이 히브리 말 야카라고 카샤브 이걸 어떻게 수치로 막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인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적에 어디서 부르셨냐면 회막에서 부르셨어요. 회막. 아까 오헬 모에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회막은요 거기에 절기라는 뜻이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오헬은 텐트란 말입니다. 회 텐트 아 막 막이죠. 그 다음에 회 막 모인다 모인다 만나다 이게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에드의 어원인 야드는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고정시킨다. 모에드에게 요드 아인 나레 그 다음에 약속하다 회중 만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결혼을 약속하다 정혼하다. 그래서 회막은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쉽게 말하면 데이트하는 것입니다. 회막에서 만나. 그래서 회막은 야훼를 만나는 장소이며 또 모에드라는 절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이 바이크라 23장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만든데 마지막.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정원하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신부들이 토라로 신부 단장을 하는 첫 인문이 뭐냐면 저기. 아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데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어떻게 데이트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회막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적에 회막에서 만나시고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와 같은 뜻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크라 이 글자의 게마트리의 숫자가 317인데 똑같은 숫자의 단어가 하코데시, 카다시 이 월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칼렌더 절기를 마지막 때 교회가 회복해서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를 새롭게 해주고 회복시킨다는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만드실 적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셔서 여기에 만드신 내용들이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반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여기에 사시, 여기 나오는 사시, 여기에 아까 오헬 모엣 회막에 나오는 모엣, 모엣은 약속된 장소이다, 시간이다, 미팅이다. 그래서 우리 토라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이 절기를 절 처음부터 배워야 돼. 가장 1년에 7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슈바시 가장 모에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모에드는 맨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허브를 중심으로 해서 쭉 7개의 바퀴처럼 또 돌고 또 돌고 시크라게, 이것이 신앙, 이 히브리불의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4편 19절에 야훼께서는 달로 모에드를 정하시며, 그래서 이번에 페삭 유월절이 모에드의 첫 번째인데 니산 14일 이 달래 움직임 등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바이크라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야훼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멘. 또 절기와 기둥이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 기도하죠. 이 얼마나 정확한 히브리뿌리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기둥이란 말, 히브리 말 암무드. 이면은 이 어원이 아마드란 뜻입니다. 아인, 맴, 다넷, 아마드, 이 세 뿌리 글자인데 올바라 서다, 스탠드. 그 다음에 끝까지 견디다. 그래서 또 받쳐지다. 야훼 하나님께. 그래서 이 기둥, 암무드의 스펠은 공교롭게도 뭐하고 비슷하냐? 모엣, 암무드, 모엣도 비슷하고 순서만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을 이 광야에서 뭘 했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인 대로 인도했어요. 지금은 모에드로 인도하십니다. 모에드. 절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카렌다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신부들이 이 바이크라를 공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절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드디어 나타냐후 수상이 연정이 수계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의 정치에는요, 역사상, 근대 민주주의 역사상 근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 중에 항상 울트라 올소독스 당이 와가지고 그 토라를 공부하는 예시바 학생들은 병역 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쭉 편통적으로 이어왔는데 이번 금년도 1월의 선거에서는요, 이 중도파들, 이 텔레비전 퍼스널리티인 사람이 또 이 하이테크의 소프트웨어에서 아주 거부된 이런 사람들이 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베이트 예후다, 주이시 홈담, 그 다음에 미래는 있다, 야엘 아틴, 그 당 이름이 야엘 아틴, 거기에 또 당수, 이런 사람들이 의석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국방이 중요한데 왜 예시바 학생들은 병역 먼저 해야 된다, 병역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울트라 종교단들 막 서로 이렇게 부딪혔는데 아무튼 야훼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지 금년 이 이스라엘 선거 역사상 이 울트라 옥서들이 하는 것들이 그게 반응이 안 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연례 없는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방문하죠.
그것도 니산 10일 날 페이삭 앞두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번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드신다 하십니다. 토라에 나타난 그 비브리칼 히스토리는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앞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철저히 공부하면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서바이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정확하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와의 신부들은 절기를 따라 영광의 쉐키나의 날로 주님을 만나는 날을 인도함 밖에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절기를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엔타이 마시사야 저크리스도 다니엘서 7장 20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입니다. 적기스도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그 신부들과의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부터 1700년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을 참 바꿔놔가지고 혼동을 가져옵니다. 또 오늘 이제 우리 토라 포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하나면은 예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네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야크리브 미켐 캐라반 예물을 드리려거든 바르턴 관계 놓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너는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다. 여기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여기 누구든지 여기 히브리 단어는 아담 아담이 누구든지 그래서 이 골반 제사의 법인 바이크라는 아담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와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대요. 이 마지막에 교회가 이걸 배워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적에 인간이 예물을 드리는 인간이 주제가 됩니다. 그 거기에 있는 희생물 이게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누구든지라는 말 아담이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 희생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의 심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다섯 살 난 남자아이들 아이들 그 유대인들 그 아주 순수한 심령 가운데 이걸 가르쳐 순수한 심령에 순수한 토라를 가르쳐서 순수한 사람으로 키웁니다. 시편 51편 테일림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여기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야크리브 이 히브리 단어가요 여기 예물하고 비슷한 어원이 그대로 뭐 똑같은 어원입니다 뭐 비슷할 게 아닙니다 보니까 야크리브 요들 빼면은 크리브 골반 그래서 이 드리다의 어원인 카라브는 가까이 간다 골반 예물의 목적은 그 예물을 준비한 자와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제사법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카레반 예물의 세 글자 쿠프레이시 베이타 똑같은 야크리브 드리다 Coop, Raise, Bake 똑같습니다. 히브리 이 글자가요 굉장히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는 가장 큰 주된 목적은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이 토라 포션 바이크라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많은 제사 종류 중에 다섯 가지만 소개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 번제, 번터 불로 완전히 태워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드리는 민카, 모든 이 보리 뭐 밀 이거 해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향을 집어넣는 이런 모든 이 곡식 제사 거제, 거제라고 해요. 거제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밀 오퍼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누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이 쉘라민, 화목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게 하여 나아가는 카타트, 속죄제. 그 다음에 guilty offering, 손해배상 물고 죄값을 치르고 하는 이 아샴, 속건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발견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바이크라에서요 무엇이 콜반, 카라반, 예물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 비싼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열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새로 뭐 교회를 시작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라. 토라 중에 바이크라. 이 바이크라를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1장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카라반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은 무엇이 중요한가? 여기서 보면은요 예물하고 자신에 관한 것이 하나가 돼요. 예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무엇인가가 자신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물은 다른 사람이 내주지 못합니다. 나와 하나님 일대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리고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물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선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 밀리언에어, 여기 시애틀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트. 그 뭐 다 부자인데 그 사람이 무슨 선물 필요합니까? 그 뭐 하나 선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좀 취직해달라고 선물 하나 주면 그 선물 뭐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요 이런 선물을 내가 받겠다 낭만 없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소, 양, 염소, 가난하면은 비둘기 새끼, 아 비둘기 그래도 하나는 비둘기 새끼, 베네이 새끼. 그럼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예물. 이게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그 엄청난 거부 이 창조자한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기적적인 기적입니다. 그래서 야훼께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아, 가이드라인인데 토라에 그게 가야만 가이드라인. 교회 성도는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는 특별히 신부들은요 이 토라로 이 신부 예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예물을 반드시 갑시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이 그때 예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 사는 거 갑시다. 그 다음에 양 사는 거
소산 건 이건 말 안 돼. 3년 전에 2년 전에 우리가 저 유타에 저소 농장 갔죠. 이 피스트 오브 타버나클 초막절 지키러 갔는데 거기에 소 한 마리가 상품이 2만 불. 그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2만 불이라는 값을 치르고 값이 따르지 않으면 예물이 안 됩니다. 반드시 프라이스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물의 중요한 가치를 누가 정해야 되냐면요, 반드시 본인이 가치를 정해야 돼요. 나한테는 이 예물이 엄청난 가치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값을 정하는 자가 본인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 저에게 무슨 선물이셨습니까?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결정합니까? No way! 야훼의 가치는 야훼 하나님께서 모시아 예수와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드리는 자, 선물을 주는 자가 그 선물의 가치를 정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야훼 하나님 너에게 무슨 선물을 주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너에게 선물로 값없이죠.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오늘 예배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그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하고 올라가고 비슷해. 올라간다 이건 번제다. 전체를 완전하게 태운 겁니다. 또 그 다음 희생제물은 반드시 탐임, 흠이 없어야 돼. 가치가 있고 상품, 가장 귀중한 본인 결정. 본인이 우습게 여기고 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줄 적에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탐임 완전한 자라. 똑같은 단어, 희생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탐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창세기 11장 1절에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담임, 이 완전한 제물. 또 슈모 출애굽기 28장 3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 이 히브리말 툼밈, 툼 탑으로 시작해요. 탑, 툼밈,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 가져오는 예물은 자기 자신이 결정한 최고의 가치에서 완전한 것을 가져와야 된다. 그게 레위가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또 야훼께서는 무엇을 기쁘게 받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3절에 그 코르반 예물이 소에 올라 번제이면은 흠없는 스콧으로 회막문 오헬 모에드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들지. 하나님이 그 예물을 가지시고 기쁘게 받으시. 기쁘게 받으시도록. 여기에 보면은 리를 조노 라존 라존이란 말은 이 조이 기쁨을 말.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기쁨을 사는. 그런데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이렇게 받으셨다 하는데 그 받은 자가 기쁘게 받아집니까? 그 희생물이 기쁘게 받아집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물을 드릴 적에 예물이 아무리 비싸고 또 고귀가 하더라도 그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커넥션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물은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야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한 자신의 갈망을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져오는 자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으시나. 재물이 아니죠. 재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갖고 계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타르트 같은 것도요. 속죄제도 우리가 이 토라의 법, 토라를 어기는 것이 법이죠. 아니죠, 죄죠. 무엇이 죄입니까? What is the sin? 교회 사람들에게 뭐가 죄입니까? 그러면 막 나쁜 행동하는 걸 죄로 하기. 그건 사람이 만드는 정의고 토라를 against하고 안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어긴 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속죄물에 적용한다면 일단 우리가 토라를 안 지키면요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는 토라 안 지키는 죄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죄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의 고자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식들이냐 막 고자질을 합니다. 이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있으셔가지고 소, 양, 염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비둘기 이런 것을 대신해서 이걸 죽여가지고 드리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할 대지물만 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물 가지고 소를 드리면 소가 죽지 않습니까? 회왕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가죽 벗기고 내장 다 벗겨서 태우고 하면은요 그 속죄제들 쪽에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한다는 건 뭘 의미하면 소한테 안수할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대신 죽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안수합니다. 아까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재물이냐 자신이냐 예물을 드린 자냐 예물을 드린 자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죽고 죽는 대리운전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요즘 한국에 저녁에 늦게까지 술 취해가지고 운전 못하니까 대리운전 죽는 법에도 하나님께서 대리운전한 사람을 딱 소나 양이나 염소 딱 하다 그래서 소가 대리운전해주고 소가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말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아를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이 죄를 지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주셨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요 하나님의 중심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샤막 안수한 것은 아이덴티파이 똑같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내장을 드리는데요. 제가 한 번도 이걸 커버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내장을 히브리 말로 백리브 백르보 레위기 1장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내장의 어원이 켈렙입니다. 켈렙. 근데 이 내장이란 원래 켈렙의 뜻은 생각과 감정이 자리 잡는 곳. 좌석,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바치다의 어원, 예물을 카라반이라고, 고르반이라고 했죠. 예물의 원 글자, 쿠프레이시, 베이트, 요거의 똑같은 어원이 케레브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예물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생에 가까이 가는 것 중에 그 예물 중에서 특별히 그 속에 있는 이 내장, 이 내장도 이 예물하고 똑같은 어원을 같이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corp race bait 즉 가까이 접근하고 같은 똑같은 어원으로서 내장도 야훼께 가까이 접근해야 된다는 상징이며 예물과 예물을 드리는 자 그 내장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성에 좌지는 모두가 야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그 순간 내적인 변화를 사람이 변하는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죽고 그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전격해 생각이 뒤집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만이 설명이 됩니다. 정강이, 정강이도 뜻이 있죠. 다리. 이 히브리 말로 우켈라브. 이 다리는요, 이 네 달, 네 발을 가지고 있는 이 그 동물의 앞두 다리를 말합니다. 앞두 다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주로 앉을 적에 앞에 두 다리를 딱 구부리면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도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제사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다 번 어프링 올리죠.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가 재미있는 것은 내장의 뜻이 있고 다리의 뜻이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되게 두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정강이도 물로 씻어서 태워라. 그 다음에 이제 향기로운 냄새 1장 13절에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들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레이악 니콱 이게 레이악이라는 것은 원래가 신트 프레그런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니콱 이것은 위로를 주다 안식을 하는데 여기 이 니콱은 원래가 노악 레스트가 노악이 안, 이 뭡니까 안식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니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 여기에 나오는 향기를 받으시고 똑같은 단어 레이악 한니역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악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신 노아 안식이 그게 똑같은 어원에서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드릴 적에 향기로운 제사를 이 아로마 이는 이 제사를 드렸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상징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건 successful worship.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증거를 뭘 주신 줄 아세요? 샬롬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도 평화 평화 또 우리 유대인들 메시안 유대인들 인사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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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켐 peace unto you 예수와께서 제자들이 막 두렵고 떨릴 때 딱 나타나시더니 샬롬 그래서 예수님이 샬롬 인사하셔서 우리도 샬롬 인사. 샬롬은 아주 우주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샬롬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와 기쁘게 받으시는 좋은 한임은 기간이다 그 뜻입니다. 관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우리가 오늘 이 바이크라 예물에 관한 법을 배우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네. 로마서 12장 읽고 읽고 해도 어디가 그런 것 같고 전부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그러나 구체적으로 히브리 뿌리에서 레위기 제사법을 배우고 로마서를 읽게 되면 입체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의 향기라는 말씀을 적어요. 그는 레위기를 아는 도라의 사람입니다. 아우 시간이 너무너무 간대. 오늘 민카 두 번째 곡식 제물 이건 그 동물 아닌 피 안 흘리는 모든 것을 민카. 그 다음에 이 민카를 들 적에는 소금을 치라. 소금. 내 모든 소재물에 민카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속에 빠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과 소금을 들을지라. 레위기 2장 13절. 이 소금은요.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어요. 오직 갈무리 방법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의 옆에 제단 옆에는 막 소금 이렇게 맞아. 성전에. 모든 왜냐하면 거기 오는 모든 재물이 fresh예요, fresh. 썩은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정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재물에는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그 다음에 eternity, perpetual,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메시아 유대인들. 에렘 슈바트 때 카도시 뭐니까 기도시를 할 적에요. 칼라브레드를 딱 자르고 나는데 소금을 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 셀람임에도 소금이 들어가는데 화목 제물에 곡물 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화목 제물 세박 셀람임. 야곱이 라반과 화해를 하고 난 뒤에 화목 제물이 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7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화목제물, 완전 이 제박. 그래서 이 제물이 죽게 되면은 킬링 되면은 제박. 모든 죄값에 필요한 전액을 paid in full.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죄는요 히브리 말로 파르마요 굉장히 셉니다. 속죄제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이 속죄제의 원뜻은요 목표를 빗나간 관역을 빗나간 이렇게 관역을 빗나간 것을 올바로 고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또 이 히브리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 비밀 코드 중에 특별히 레위기 4장 3절에 죄를 짓는 것 가운데 리더들이 죄를 짓는 게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요 일단 평신도들이 죄 짓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아주 굉장히 엄합니다. 제사장 훈련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이상한 물을 가지고 향이 피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서 처리하십니다. 얼마나 엄하신데요. 그래서 대제사, 제사장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레위기 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구절에서 여기 보니까 임 하코헨 제사장이죠. 하머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코헨 제사장이 예 카탓 죄를 지었으면 레 샤막 그 다음에 하암 백성들에게 베히크림을 가져올 것이다. 아, 뭘 가져오냐면은 소를 가져온다든지 뭘 가져온대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 요드 신, 바, 아인 그래서 예슈아를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 같은 그 리더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귀중히 여기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슈아가 모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신 장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슈아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순공을 써가지고 여기에 빨간 글자로 맨 위에도 여기에 요드 신 바 아인 그래서 예슈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예물법 중에 뭐 죄를 지면은 sacrifice 고르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백을 자고를 confession 테슈아는 반드시 confession이 필요한 하나님 반드시 자격을 받으신다 그래서 레위기 5장 5절 이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고 반드시 잘못된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 베히트바다 베히트바다 이 어원이 야다에서 나오죠 쏘다 바라다 돌을 던지다 그 다음에 이 야다는요 유대 족속 유대인들의 예후다의 어원입니다 예후다는 것은 praise God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르침 이 토라는 화살을 쏟아에서 어원이 발생된 것처럼 감사 찬송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자복하는 자백 여기 뭐 야다 이 베히트바다 이 자복 이 활동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표시하는데 이 손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손 그래서 이 고백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브리브리가 이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제사가 아샴 제사입니다. 속번째 5장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범과 했거든 여호와께 속번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대중에서 끌어다가 속번제로 드려서 또 16절에 성물에 대한 범가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도라법에는요 손해배상을 예를 들면 한 천부를 손해배상 이게 밝혀져가지고 물어줘요 천부를 천부를 손해서 천부 그러나 도라법은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20% 이 속번제 택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천분의 20%가 얼마입니까? 200불이요 1200 그러니까 천부를 손해배상 손해를 끼쳐놓고 자기가 값을 치는 게 1200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피해죠 다른 사람한테 천부를 손해하는 것을 피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토라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제가 다 커버를 못 하겠습니다 한 가지 5장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 하였거든 그릇 이 보면 티몰 마알 티몰은 것은 액트 행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알 이거는 죄를 진 불충성한 신뢰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충성하고 그릇된 행위 그릇이라는 그 똑같은 잘못된 그 다음에 범죄에서 벗어난 실수를 범한 그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히브리 글자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예목 예복이 똑같은 글자입니다. 매일이라면 매일.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옷을 가지고 그 속에 잘못된 것을 가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글자에 마알, 여기 이제 5장 15절 그릇 범과하였거든, 범죄하였거든, 이 범죄하였거든 그 뜻을 마알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예복을 매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중심으로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 히브리 글자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예물에 대해서는 흠 없는 것, 타밈 이것이 강조되는데 속건제는 안수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물에는 안수를 안 하죠. 그러나 화목제하고 속죄제는 반드시 희생에 안수를 하라. 그리고 민카 이 겉 이 뭡니까 곡물 제사를 제하고는 모두가 다 피를 뿌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토라 보셨는데 우리가 공부하지만 피의 중요성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오늘날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DNA 뭐 이런 것 다 할 적에 피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토라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게 이와 같이 다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오직 소비하기에 맞는 정결한 코셔 희생만이 하나님께서 드려지죠. 그래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것을 결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희생을 같이 먹을 때 어떤 제물을 그 드린 자하고 같이 쌈장을 먹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음식이라는 것을 다음 토라 보실 때 또 나올 겁니다. 이 코시아에 가는 것. 그래서 제사에 관련된 것.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지방 언약을 짤막하게 끝내고 오늘 돌아보실 마칩니다. 여기 이제 1장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에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 문 이걸 이 히브리 프레스는 문지방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노제단이 있고 물뚜껑 있고 성막 들어가서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 딱 회막문이 있습니다. 문지방에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여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회막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적에도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 아론의 축복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 문은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문이란 것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 문은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의 인자심. 그래서 우리 집에도 문이 앞문 있고 뒷문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해하는 자를 절대로 들어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어기는 자를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에다가 딱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문마다 뭘 놓습니까? 메주사 집어넣고. 그래서 이 문설주에 대한 법도 신명기에도 나오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건 또 내지 문설주 바깥문에 빌어가지라. 이 법,
이것도 전부 문 지방 언약에 관계된 거고 유월절의 문 지방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문설 중에서 1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고 그 문을 넘으시고 문 지방 언약. 또 스가랴서 1장 9절에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니라.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칙해 하는 자니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여기에 그 예루살렘이 에워쌓는 문지방을 어긴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은 세계의 문지방입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도 북한의 군사 위협을 통해서 상당한 이슈들이 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방어 미사일로 해가지고 굉장히 떠들고 있죠. 그런데 세계 전쟁의 화약권은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의 땅을 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이만큼 문지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문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문지방 언약이 여기에서 나오고 감난산은 예루살렘의 문지방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건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상재림하실 적에 많은 곳이 있지만 감난산으로 내려오시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지방 언약을 다시 확인합니다. 예수와께서 감난산에 따돌아시면 이제는 평강의 나라가 임합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래서 동편 감난산 이것은 예루살렘의 문지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도라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 신부들을 깨우쳐주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하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래서 문을 열면 이것은 오늘 회막문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주신 모든 이 제사에 관한 법 문지방 언약을 바탕으로 지었고 같이 먹고 마신 것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게 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때까지 안 잡으시다가 이제 그날 오셔서 같이 혼인 잔치에서 신부들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날이 곧 천국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돌아 보시는 바이크라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 성경적으로 도라적으로 가까워지는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긴 시간 강의를 잘 듣기 여러분께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바라하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바엘 레카 미쿤네 이사 아도나이 바나바엘 레카 야삼 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and Shalom.